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 많은 전도 집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날로 날로 맺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 가정의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저희들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이 시간 넘쳐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로 25절까지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천안에 그리고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속초에,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수원에, 신용철 목사님은 대전에,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금천교구 집회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봉진 전도사님과 최원우 전도사님은 죽전교구와 건대 집회를 각각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당 소강당에서는 김성주 전도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조금 전에 찾았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을 복음회로 초대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이뤄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각 사람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아오라. 그리고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연인인 아담 안에 태어난 원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 대상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복음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들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원래 아담 안에 태어난 자연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후에 그 다음에도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책갈피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야 할 것을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22절 나머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시시로 그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하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즐거울 때도 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것을요 꺼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의 초대에서 뒤로 물러간다. 예, 멸망이요.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서 3장을 찾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구약 1308페이지입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왜 이곳이 이 성읍이 화가 있을까? 그 이유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은 그 복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으로 부르신 그 복음의 초대를 저버린 사람들을 잠언 1장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나니.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물러나서는 이것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기는 바람을 심었어요. 근데 거두는 건 광풍을 거둬요. 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고 있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보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뒤로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뒤로 물러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1절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가나안 일곱 족속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멸절 대상인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살려놓습니다. 결국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혼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게 됩니다. 이걸 12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위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여건에 맞춰서 뒤로 물러나서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서 섬기게 된 것을 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진멸해야지 될 진멸 대상은 진멸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러가는 것은 이건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되는 일은, 신앙의 퇴보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생활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언젠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나가 하나님 앞에 물러나게 되면 생활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랑이 식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린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제일 먼저 사랑이 식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쨌다고요?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책망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받을 것이 두 절에 걸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인 책망이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뒤로 점점 물러가게 되면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요.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근본적인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게 다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바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영원히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점점 물러가죠? 점점 뒤로 갑니다. 그러면요, 요게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엔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 관심 없습니다. 교회의 일, 예,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던 봉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임했던 교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의무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 앞으로 나아오기보다는 세상에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고 세상의 일들이 더 재밌고 세상 쪽으로 점점 마음의 중심이 쏠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되다 보면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무관심이에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점점 뒤로 물러가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아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건 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꾸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등한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 나가고 하는 것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등한이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교제에 나가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말씀 듣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수요일 주일 말씀 듣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다 보면 말씀을요 자기에게 맞춰서 들어요. 말씀에 내가 맞춰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선택적으로 말씀을 나의 생활에 맞춰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그게 다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원래 이 본성은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하루하루 변해나가다 말씀이 더 좋아요. 예. 말씀 듣는 것이 더 기뻐요. 그렇게 변해요. 근데요, 이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점점 뒤로 물러갈 준비는 이미 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각자의 말씀 듣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신나요. 이건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아이, 천도 집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나 듣는 거지, 나 다 아는데 뭐, 목사님이 이제 다음번에 무슨 말씀 찾으실 것도 알고,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못 틀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뭐, 예, 시작됐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이거 지겹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꾸 듣고 자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전도집회는 교구에서 전도집회 하거나 교회에서 중집회나 대전도집회 할 때도 별로 관심 없어. 바쁜 일이 생겼거든요. 나 말고도 많은데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주일 말씀과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갑자기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던 자세에서 수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취침 모드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너무 피곤해서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시간만 되면 알람처럼 몸이 자동 반응을 해요. 예. 너무 피곤해서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감기 전엔 목사님이었는데 뜨고 나니까 장로님이에요. 이게 반복이 된다면, 이게 습관이 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물러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주일 말씀, 수요일 날 말씀 듣는 것도요, 살려고 말씀 듣습니다. 이건요,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시간이 날 때, 그때 하는 게 취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로 시간 내가지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 시간에 졸아본 경험은 누구든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그 말씀 시간에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돌아가실랍니까?
단지 말씀 시간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돌아가십니까? 불행한 겁니다. 적어도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우리 각자는 말씀 시간에 무엇인가를 담아가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준비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 마음판에 새기려고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생각나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말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마음 태도부터 먼저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잡초는 저절로 자랍니다. 그러나 상품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누군가가 손을 많이 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자꾸 물러나게 되는 원인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세상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볼까?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엔 세상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 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퇴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간 겁니다. 이렇게 했던 바로 아주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 있죠. 예, 맞습니다. 롯입니다. 예.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나아간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였습니다. 롯의 출발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나아간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본 적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간 아브라함을 따라 나간 것이 하나님을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목자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뉘지 말았어야 될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될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소돔 고모라 가까운 곳에 창세기 13장에는 예? 소돔 땅에 아주 가깝게 예? 그러더니 14장에는 갑자기 언제 이사 갔는지도 모르게 소돔 고모라 성 안에서 살고 있는 롯이 등장합니다.
이게요,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롯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롯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길이 남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롯도 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롯보다 선대에 살았던 가인을 좀 생각해 보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분명히 가인을 통해 또 설명하신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1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성경에 가인이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을 굳이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가인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가인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성을 쌓습니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려고. 이 시대에 성이 있고 없고는 그 종족의, 그 가족의 존폐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이 없으면 계속 침략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이 땅에서 안전히 살려고 가인은 처음 하나님을 떠나 나아가서 했던 일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이 아이들을 낳고 자손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해요. 이 땅은 지금 가인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땅은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을 떠나나간 사람들이 첫 번째 성을 쌓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려고 삽니다. 성부터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요. 지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나오다가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까지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자 얘기예요.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죠. 지금 우리 시대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이 농사꾼이었잖아요. 예?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도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농사꾼입니다. 그 후손들도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라멕의 자손들이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다 농사하고 관련돼요. 예?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성 안에서 안주하면서 육축치는 자, 가축을 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축의 힘을 빌어서 농사를 더 많이, 예? 수확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리고 먹을 게 풍요로워지면 그 다음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먹을 게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엔 놀이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금과 퉁소 잡는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제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래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맨 마지막 절부터 창세기 5장까지는, 창세기 5장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과 창세기 지금 4장 16절 이하에 읽었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웅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네.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증대시키고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역할을 가인의 후손들이 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을 섬겼던 셋의 후손들을 쭉 기록을 해두셨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가인을 통해서 일곱 번째 후손이 라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안주하고 살았던 일곱 번째 후손이 라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후손으로 일곱 번째 후손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후손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것을 나타내 봅니다.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는 거 했습니다. 자손들 낳고 살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웅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들에게는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요,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거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뒤로 물러가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세상과 접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요, 구원 받았어도 죄성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이례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죄가 문제예요. 그걸 계속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이후에 선악과 먹지 말지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는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담은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창피하여 숨었나이다. 안 웃으시는 거는 피곤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틀리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벗었으므로 창피해요? 아니에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죄를 발견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네? 죄를 용납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물러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신적으로 너무 잘 돼. 이것 또한 위기의 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요? 아이고 좋지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배고픈 게 낫습니다. 굶는 게 낫습니다.
부요의 순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그 부요는 원치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뭐로 기뻐한다고요? 뭐로 즐거워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것도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곤란해요, 이것 또한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쥐두새도 모르게 물려갑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적어서요, 구원받은 지 10년 됐다 생각해보면요, 1년에 52주입니다. 매주 주일 말씀만 들었다 하면 10년이면 520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말씀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영적 죽음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들랑 그러면요, 얼른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런 문제들 있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이었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했고,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너무 부유하게 되는 것이나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그리고 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그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걸 방임하면요, 그 다음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함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십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생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갈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단지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요 주목하여 훈계하신답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선택할 것도 가르치셔요. 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언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언약도 보여주신답니다. 또 성경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유익하도록 또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근데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요. 이거 완전 반대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길도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나아갈 길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의 초대로부터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런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를 시편 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물러가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보좌는 심판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요, 예?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시편 31편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쌓아두신 게 있고 이미 베푸신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예? 때를 따라 돕는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만 놓고 오늘 돌아가셔서 댁에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어떤 때는요 좋은 것만 생각나요. 좋은 것만 은혜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야가 짧아서 내게 이해되고 그리고 내게 유익했던 것들, 그것들로만 은혜로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들로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히브리서 13장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질 겁니다.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거기서 석유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신문에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석유는 고갈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셔도 은혜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걸어가지 않습니다. 잠언 18장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평안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의인은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갑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것들만 주셔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요.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압니다. 시편 40편, 그 뒤에 시편 40편 찾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수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수를 이 눈으로, 이 미천한 생각으로,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면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없었단 얘기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5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에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요 빛도 지으셨어요. 어둠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평안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작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근심하고 살게끔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강박한지 곤란하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구원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참 질겨요.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교훈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안위하고 계시구나. 예, 그러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동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찾았던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여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동력을 여기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동력은 바로 소망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되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신앙의 받침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자신을 믿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되시고 참되십니다. 그분이 미쁘셔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는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걸요 확실하게 붙잡아, 확신, 확고부동하게 붙잡아. 소망은요, 흔들흔들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 예수님이 변하시지 않았어요.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고요. 그러니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욥기 시편 앞에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거미줄 붙잡고 있는 거랑 같아요. 끊어집니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그 즐거움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첫째,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오늘 집회 끝나고 나면 다 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난 그날, 그날 우린 갈 집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였지만, 손으로 만져보진 못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이제 영원히 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노라고 요한계시록에, 예, 잠깐 후면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을 것을 기다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불완전한 사람이
주님처럼 변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나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런 소망들이 없으면요,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게 꺼려지고 힘들어져요. 시편 7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24절 25절이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요. 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봐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집안일은 팽겨쳐 두고 교회 일만 신경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기의 일도 돌아보고 학교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그것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 돌아보는 일, 예,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건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만 하게 부추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요, 어떻게 격려하냐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합니다. 행함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예, 그것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고요. 예? 꼭 모여야 할까? 꼭 말씀 듣는데 꼭 가야 할까? 구역 모임에, 조 모임에 꼭 가야 할까? 전도 집회 꼭 가야 할까? 예, 꼭 가야 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았습니다. 선물로.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아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일매일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이 땅의 삶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